이번 시간은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1급 실기에서는 분석 작업 두 문항, 기타 작업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셔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B3셀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기타 원본,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앞에서 하셨던 외부 데이터 가족이처럼 M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하시고요. 가족실 폴더 기출 따라기 폴더 안에 편의점.mdb 파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십니다. 주문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된 주문 일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거래 구분 더블 클릭하시고요. 가격 더블 클릭하시고요. 포인트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 일자, 거래 구분, 가격, 포인트 오른쪽에 포함되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필터와 정렬에 대한 건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가져올 데이터의 형식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두 번째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결과는 B3셀부터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B3셀을 선택 아까 처음에 하셨고요. 혹시 안 하셨다면 다시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화면에 피벗 테이블 1번이라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참조하셔서 행과 열, 그 다음 값을 드래그 하시면 되겠는데요. 행 네이블에 봤더니 날짜가 좀 나와 있습니다. 행 네이블, 그렇다면 주문 일자에 대한 데이터인 것 같고요. 드래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행 네이블에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카드 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 구분도 행 네이블에 배치 한번 해보시고요. 네, 다음은 오른쪽에 이제 값을요. 가격과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격을 값에다 배치하시고요. 포인트를 값에다 배치하시고요. 그래서 그림을 참조하셔서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그 다음 주문 일자 필드는 아까 주문 일자를 행 레이블에 배치하셨는데 그룹을 1 단위 10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날짜 주문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그룹을 클릭해 보시고요. 기본적 월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선택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요. 1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10일 단위로 그룹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 수에 가셔서 1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1일부터 10, 11일부터 20, 21일부터 이제 나머지가 그룹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격 비율 필드는 추가된 계산 필드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드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 계산 필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위쪽에 피벗 테이블 도구에 옵션 가시고요. 도구에 가시면 수식 있고요. 계산 필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가격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격 비율 입력하시고 수식은 가격을 가져다가 한 번 더 클릭하겠습니다. 가격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수식에 equal 가격이라고 들어갔고요. 가격을 전체에 대한 비율로 지정할 거니까 수식에 가격만 넣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그럼 가격이 한 번 더 표시가 되어 있고 이름만 가격 비율로 나와 있는데요. 가격 비율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값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두 번째 탭에 값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전체에 대한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비율을 선택하시고 확인 클릭하시면 예, 가격이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가 되어서 가격 비율이라는 이제 필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에서요. 행 레이블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다면 별도로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 바꾸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행 레이블 대신에 주문 일자, 거래 구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피벗 탭을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신 다음에 개요 형식이나 뭐 테이블 형식이나 클릭하시면 해당된 레이블의 이름을 필드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셨고요. 피벗 테이블에 대한 부분 점수는 없고 다 맞게 하셨을 때 배점이 10점입니다. 다음 분석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시트 클릭하시고요. 매크로를 기록하신 다음에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을 연결하는 문제까지입니다.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에서 10점입니다. 먼저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암호대는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코드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고요. G5셀에 가셔서 포인트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판매 가격 곱하기 0.25 단 정수값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nt 함수를 사용해서요. 그래서 G5셀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에 int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 판매 가격 곱하기 0.25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값을 곱해서 정수 형식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G17셀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포인트 계산하고 드래그해서 수식까지 복사 끝났다면 우리는 개발 도구 탭에 오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배점 5점이고요. 이제 기록을 다 하셨다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 탭에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 가셔서 그 다음 사각형을 클릭하겠습니다. 직사각형. 직사각형 클릭하신 다음에 위치는 J4부터 K5 영역입니다. J4부터 K5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 텍스트를 포인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네, 포인트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직사각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기록해 놓으셨던 포인트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매크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포인트 값을 지워보고요. 직사각형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손모양이 바뀌실 거고요. 클릭하시면 포인트가 구해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 5점, 도형 만드는 거 5점에서 배점은 10점입니다. 단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 항상 시작하실 때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하셔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에서는 차트 문항 한 문제, 프로시저 작성하는 한 문제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차트에서는 각 다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균 온도 해당된 계열만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평균 온도가 막대 첫 번째 해당한 파란색 계열인 것 같고요.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가시고요.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겠습니다.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값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꺾은 선형으로 바꾸셨던 평균 온도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값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고요.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에 가시면 레이블이 있고요. 차트 제목에 가셔서 차트 위를 클릭하겠습니다. 차트 위에다가 지중 온도와 평균 온도의 비교라고 입력하시고요. 지중 온도와 평균 온도의 비교라고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범례 위치는 아래쪽입니다. 우리 레이아웃에 가셔서 범례에서요. 아래쪽에 범례 표시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면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지면 약간 붉은빛 해당된 계열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가겠습니다.
지면 데이터 계열의 계열 겹치기가 90%입니다. 그럼 90%라고 입력하시고요. 예, 9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세로 갑축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에 대해서 눈금을 조절하는데요. 세로 갑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가겠습니다. 축 서식 대화 상자, 축 옵션에 가셔서요. 최대값 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최소값 마이너스 6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주단위에 가셔서 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닫기 누르시면 최대값, 최소값, 주단위가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가시고요.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작업 보셨고요. 주어진 차트에 대한 수정하는 문제가 다섯 문항이 나왔고 간혹 차트를 작성하라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의 중고차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에서 15점이고요. 첫 번째 중고차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중고차 입력 화면이 보이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컨트롤에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중고차 입력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저희는 중고차 입력 화면이 보였으면 합니다. 중고차 입력 화면 점 보여라,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보이나 확인해 볼까요? 예, 디자인 모드 끝내기 클릭하면 화면에 이렇게 폼이 보이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폼이 화면에 보였을 때요. 모델에 데이터가 이제 K4부터 K8 영역이 연결되었으면 하겠고요. 등록일에다가 현재 날짜의 연도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을 한번 닫아보겠고요. 그 다음 비주얼 페이지 가셔서요. 우리 화면에 중고차 입력하면 선택하시면 폼에 가셔서 중고차 입력하면 선택하면 오른쪽에 이런 화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위쪽에 현재 프로젝트 창에서 코드 보기 가겠습니다. 그 다음 개체에서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폼을 초기화하고자 합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겠습니다. 유저 폼에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한 것처럼 CMB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로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할 데이터는 K4부터 K8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TEXT 등록일에다가는 날짜를 표시하는데 오늘 날짜의 연도만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고요. 중고차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일에 오늘 날짜의 연도가 나와 있고요. 모델에 K4부터 K8에 해당한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폼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개체 우리 폼에서 입력 버튼을 이제 선택했을 때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입력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에 입력된 모델과 연식과 등록일 그 다음 신차량 가격과 감가 차량 가격을 우리 엑셀 표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중요한 거는 실제 데이터가 입력될 행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는 제가 임의로 i라는 변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B3셀로 한번 잡았을 때요. B3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B4에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은 B3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은 하나의 데이터 행, 기준 행이 하나 있을 거고요. 바로 위에 표 1이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물론 B3 위에 표 1이라고 입력되지 않고 A2셀에 표 1이라고 입력돼도 컴퓨터는 연결된 행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B3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데이터는 두 개 행입니다. 라고 2라고 구해질 겁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던 아래쪽에 영역까지 선택해서 3이라고 될 거고요. 지금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데이터 행은 두 개입니다. 그렇다면 2라는 값인데 저희는 사실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럼 4가 되려면 얼마를 더해주시면 돼요? 2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 2는 어떻게 나왔냐? 연결되지 않은 위쪽에 하나와 새롭게 입력할 하나를 더해서 플러스 2가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실제 데이터 입력할 행을 기억할 거고요. 레인지 기준에 아까 B3셀이라고 그랬죠.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점 행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rows count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B3셀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아까 2였고요. 우리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라고 했습니다. i는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 또 하나요. 엑셀로 와서요. 폼을 띄웠을 때 여기서 베베카, 콩콩카, 백콩카 선택하면요. 이 해당한 신차량 가격을 컴퓨터에서 찾아다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사용할 내가 백콩카를 선택했는지 베베카를 선택했는지 콩콩카를 선택했는지 선택한 값에 따른 신차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CNB 모델을 선택한 값을 기억할 걸 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요. iRow라고 우선 작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iRow는 CNB 모델에서 선택한 행 리스트 인덱스 값을 가지고 플러스 4를 한다. 이게 뭔가 iRow라고는 변수는 왜 사용을 했고 플러스 4를 왜 하는 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엑셀에 와서 중고차 입력 폼을 눌렀습니다. 모델에서 클릭했어요. 백콤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CNB 모델점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을 통해서 백콤가를 선택하면 컴퓨터는 0이라는 값을 줘요. 베베카를 선택하면 1이라는 값을 주고요. 콩콩가를 선택하면 2라는 값을 줍니다.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중요한 거는 신차량 가격을 가져와야 되는데 신차량 가격에 백콤가는 몇 번째 행에 있죠? 4행에 있습니다. 그 다음 베베카는 5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가 iRow라는 변수를 사용을 했고요. 컴퓨터에서 백콩카를 선택하면 0을 준다고 했죠. 근데 우리는 백콩카가 4행에 있다고 했죠. 그럼 0에다 얼마를 더하면 4행에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더하기 4를 하면 됩니다. 베베카를에다가 컴퓨터 1을 줄 거예요. 우리는 더하기 4 하면 5행에 가서 베베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4를 한 겁니다. CNB 모델에서 선택한 값에다가 더하기 4 한 값을 iRow라는 기억을 할 거고요. iRow는 행의 위치입니다. 오른쪽에 작성된 표의 몇 번째 행에 가겠습니다. 라고 기억할 변수입니다. 이제는 하나씩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Sales i,2라고 넣습니다. i,2는 뭐냐? 비열에다 입력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i는 우리 B3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2 했더니 4행이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4행의 B, 4행의 B가 i,2가 되는 겁니다. 이에다가는 CNB 모델에서 선택한 값을 넣겠습니다. Sales i,3에다가는 txt 연식을 넣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연식을 입력하겠습니다. sales i,4에다가는 sales i,5,12를 넣겠습니다. 이게 뭔가? 이거는요. 엑셀에 오셔서요. 우리가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백곰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연식은 직접 입력할 거고요.
2009년식이다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임의로요. 이렇게 입력했을 때 모델이 선택한 값은 B열의 B4에 입력이 될 거고요. 연식을 입력했으면 C4에 입력이 될 거고요. 신차 가격을 넣어야 되는데 신차 가격은 어떻게 하냐? 백공가를 선택했다. 아,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0이라는 값이 구해졌고 플러스 4에서 4행까지는 기억을 했어요. 그러면 신차 가격은 L열에 있습니다. L열. A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번째 열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값이 오셔서 이렇게 작성하신 겁니다. 아까 구해놨던 I-Roll 통해서 구해놨던 행의 번호이고요. 4행이고요. 12번째 L열에서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if text 연식이요. 입력이 안 됐어요. 또는 연식이 입력이 안 되거나 또는 txt 등록일보다 작다면 txt 연식이 작다면 우리는 등록 오류입니다 라고 표시하고 싶어요. sales i,5에다가 등록 오류입니다. 예, 다시 볼게요. 엑셀에 오셔서요. 사용자가 연식을 입력을 안 했어요. 그러면 연식을 입력을 하면 계산을 못할 거니까 등록 오류라고 여기 감가 차량 가격에다 표시할 거고요. 또는요, 연식과 등록일을 비교했을 때 연도가 등록일보다 훨씬 더 늦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죠? 예, 오셨을 때 등록일이 연식보다 작다면 등록 오류라고 표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요, 단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등록일이 연식보다 작다면 감가 차량 가격에다가 등록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오류라고 표시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 여기 엑셀에서 창을 띄어놔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오셔서요, 여기까지 작성하셨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계산을 해야 합니다. sales i,5는 감가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신차량 가격입니다. 그거는 sales i,4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0.8이고요. 그 다음에 예, 꺽쇠 text 등록일입니다. text 등록일에서 빼기 text 연식을 뺀 값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곱하겠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계산식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if문을 닫기 위해서 and if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나머지 여섯 번째 열에다가 sales i,6에다가는 txt 등록인을 쓰시면 되고요. sales i,7에다가는 txt 등록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볼게요. i라는 변수는 뭘 한다? 실제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한다. 입력할 행은 B3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여기까지가 구한 거고요. 플러스 2를 해서 4행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셨고요. i로라는 변수는 우리 모델, 뭐 베베카 뭐 이렇게 선택했을 때 그 값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플러스 4를 했고요. 셀은 이제 우리 A1, B1 이런 값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셀즈고요. I는 행입니다. 행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구한 행에다가 행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행의 위치는 4행이 아니라 5행, 6행에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I라는 변수를 사용한 거고요. E는 B열, C열, D열, 그다음에 E열, F열, G열 이렇게 1, 2, 3, 4, 5, 6 A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이고요. 입력된 값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단 4행에 대해서는 신차 가격은 모델을 선택할 때마다 가격이 다르죠. 그래서 선택한 행의 12번째 L열에 가서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열 우리 2열에다가는 문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연식이 입력되지 않거나 등록일이 작다면 등록 오류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문제에 제시된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6행, 여섯 번째 열, 일곱 번째 열 해당된 값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실행을 해보고요. 혹시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 오셔서요. 중고차 입력 클릭하시고요. 백곰가를 선택해봤고요. 연식은 2009년식이고요. 등록일을 입력해보고요. 등록인 입력하신 다음에 입력 버튼 클릭하시면 백곰가 연식 해당된 신차 가격 표시가 되어 있고요. 계산했고요. 등록인과 등록일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오류를 좀 내볼게요. 연식을 입력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 오류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 또 다시 한번 연식을 추가 이렇게 크게 넣어볼게요. 등록일은 2012년인데 차가 2013년식을 등록하겠다라고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등록 오류가 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입력해 보시고 맞게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데이터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작성한 게 맞는지 꼭 확인 작업해 주시고요. 그 다음 뭐 지우는 작업하시고 최종적으로 저장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